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믿고 보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결국에는 펀더멘탈, 뭐 성장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기본 밑받침은 실적이 돼야 요즘엔 주가가 가죠. 이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일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뭐 뒤에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산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부터라도 그동안에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오늘부터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장이 좋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은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안 좋으면 강한 쪽이 어딘가를 우리는 계속 체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뭐 슈퍼 주총대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파월 연준 의원의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언제든지 시장에 이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쪽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유독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혹은 이제 방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체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수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15조에서 25조로 굉장히 이제 뭐 큰 금액을 늘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캐파 볼륨보다 훨씬 더 높은 캐파 볼륨을 좀 성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다수에게는 좋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당장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국방비는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른 비용들은 줄인다 하더라도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방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뭐죠? 아무래도 뭐 내수 제품도 많이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이 마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별 이제 국방비의 증가가 이 방산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도 한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지금 또 중화권은 중화권 나름대로 또 이제 중동은 중동 나름대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올해 연말에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작년부터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산주 중에 저희가 하나를 좀 골라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사실 대장주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이제 LIG 넥스원 등이 이제 가장 좋은데 사실 이제 그들을 좀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다소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이들을 추종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는 이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군산 무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이 라이다, 레이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도 무기라든지 이런 것에 필수적으로 또 탑재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기술력도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력이 높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이더 라이더, 그러니까 무기용에 들어가는 이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중에 약 7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곳이 이제 i3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술 장벽이 높으면 높은 만큼 그만큼 독점력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붙어주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기업들도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만 i3 시스템도 계속 이제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존에 무기 쪽
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위성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이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제 LIG 넥스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바로 로봇이 있죠. 네. 그러니까 로봇에도 이 레이더 라이다 센서가 필수적으로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만큼 저는 i3 시스템도 LIG 넥스원처럼 신고가 영역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내일 시초 엔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번에 좀 다 들어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좀 나눠 매수를 하시되 저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라고 볼 수 있는 2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가격이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가격부터 28,000원 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아 가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4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겠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LIG 넥스원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 만큼 이 기업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어준다 저는 뭐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관련해서 방산주 i3 시스템을 주셨는데 전에 이제 작년에 고점이었던 4만 원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주셨어요. 거기 한번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4만 5천 원대까지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방산주 중에 미리 가버린 방산주 말고 지금 이제 서서히 출발하는 방산주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i3 시스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믿고 보는 실적, 방산주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실적들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자, 이청원 PB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방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던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국가는 4개의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12개 국가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제품군 또한 기존 4개에서 12개, 16개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주 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정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에 의해서 방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계속해서 방산이라고 하는 이 방위산업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금전적인 지원,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금처럼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저는 방산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선 대장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최근 유한타 증권에서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조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두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8,700억 원 수준. 우선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경영 환경이 괜찮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봤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가격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만 원, 이제 작년에 고점이었던 15만 원 조금 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뚫긴 뚫었는데 이 격이 좀 너무 벌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선은 20만 5천 원, 2천 원 정도인데요.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혹시나 내려온다면 그때까지는 잠시 기다리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은 22만 5천 원, 대략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다만 손절 가격도 필요하다면 18만 원 정도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10% 가까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차트 보시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